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밖에 사랑하는 사람 없지? 그러자 하와가 하는 말이 딴 남자가 있어야지. 사실 딴 남자 사랑하고 싶은데 뭐 둘이밖에 없으니 뭐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 1장에서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택함받은 그 감동과 감격, 이걸 모아서 2장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를 칭찬하면서 불려진 지순한 사랑의 교정이 계속되는데, 결혼으로 승화하기 전에 지극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신부의 신랑을 향한 밝고 화사한 사랑의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사람의 봄같은 사랑의 하모니가 피어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이 사랑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대적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불완전한 사랑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1장, 2장 계속해 가면서 완전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첫째는 상대를 높여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수선화는 평원에 피어있는 들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들수선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생화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이 야생화, 수선화와 같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만한 매력이 없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거기만 포도원을 관리하느라고 햇볕에 그슬러서 얼굴이 거무집잡한 이런 여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못했는데 솔로몬의 선택받은 데 대한 감사와 고마움, 감격을 술람미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흠모를 당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는 들꽃과 같은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들꽃은 주님이 키워줘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자랄 수도 없고 피울 수가 없는 게 들꽃이에요. 온상에서 가둬놓고 피는 꽃들은 조경사나 관리사가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꽃을 피워주지만, 그러나 저 들판에, 황량한 벌판에서 피어나는 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샤론은 평야라는 뜻인데요, 이건 요빠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펼쳐진 평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 같이 아름답기는 하나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겸손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누가 봐도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그분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의왕신합집회에 설교를 갔을 때 2부 행사로 윤영주 장로님이 노래하면서 간증하는 대목 속에 짤막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잘나서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가요계의 거장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자력이나 수고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름다운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없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어서 가요계의 거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생의 절반을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분야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다른 재능을 가지셨나요? 남보다 여유 있는 돈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빼어난 외모를 가졌나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요. 이런 분들은 계속 선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은 평생 살다가 선물 한 개도 못 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죽하면 선물도 못 받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야 뭐 평생을 그냥 공짜로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선물을 참 많이 받아요. 이거 저거 뭐 목사님 피곤하다고 목이 아파서 안타깝다고 온갖 좋다는 건 다 갖다 주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지 난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넥타이 이제 언제 우리 부격자들한테 풀 겁니다. 넥타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뭐 옷장에 낄 데가 없어요. 낄 데가. 그래서 이거 처음 선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맵니다. 아무리 귀한 자리 가도 절대 하나님 앞에 먼저 매지 않고는 매는 법이 없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소에 세탁에 오면 주일날 설교하면서 먼저 입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입을 옷이 없어도 먼저 입는 법이 없어요. 와이셔츠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입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먼저 보고 드리고 감사한 뒤에 내가 입고 메고 이러고 다니지 그러기 전에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잘해도 복 주더라니까. 내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뭐 인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되잖아요. 오늘도 이후 예배 때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몰라. 왜 그렇게 일찍 왔을까? 도청사거리 안 가려고 일찍 왔을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뭐 뻗댈 것도 없어요. 뭐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오늘 뭐 진짜 은혜에서 칭찬한 겁니다. 괜히 한 게 아니고 사부분들이 예배 순서 좀 바꾸면 좋겠대요. 왜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할 때 목사님이 꼭 여기 서 있으면 좋겠대요. 왜? 끝에 한번 격려받고 싶어서. 아이고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 무슨
자꾸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뒤에도 나와 주님 앞에 칭찬받. 지난주에도 뭐야? 주님이 칭찬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면 야비해지고 간사해지고 치사해지고 더러워지고 구질구질해지고. 아니 나쁜 게 많아, 나쁜 게 많아. 그냥 주님 앞에 중심 드렸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멘을 주라고 안 하는데 주님 앞에 드렸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벌써 한참 전부터 예배 순서 바꿀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아직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건강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환경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그러나 신랑은 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로 봐서, 지금 술라미는 나는 저들에 핀 수소라에 불과하다, 어디 매력적인 게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신랑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야, 그대는 말이야 가시밭에 핀 백합화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가시가 엉켜있는데 거기에 백합화 한 송이에 쫙 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전광훈 집사님 어떻게 자기 와이프 보고 백화가 같이 보이는지, 니는 내 백화보다 한번 해봐. 부산 사람이 사투리로 그냥 막, 니는 그랬나? 뭐 이러지 말고 좀 충청도 사람보다 너 그랬구나. 좀 이렇게 좀 해봐요. 부드럽게. 그냥. 그래, 주현이 집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냥 아주. 근데 자기를 낮추는데 신랑은 높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저께 설교하면서 우리 어떤 장로님한테 어떻게 부부가 수십 년 살면서 다 만족하더냐고, 뭐 불만이 없느냐고 한번 대답해보라고 그랬더니만 잠깐 좀 멈칫하더니만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장점만 보고 노력하라. 내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단점을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한두 끝도 없다. 유목사에 대해서도 단점 가지고 시비 걸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다 걸린다. 그러나 장점을 보면 단점은 감춰지고 또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보다 훨씬 뛰어난 백합화, 솔로몬이 볼 때는 술라미가 탁월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부부간에 맞는 거 크고 원망스럽게 보지 말고 당신은 나에게 아주 탁월한 여성이라고 이러면서 좀 높여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꾸 깎아 내리고 깔아 뭉개고 이러면 참 열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술라미와 솔로몬의 관계를 보라고요. 앞서서 말씀한 대로 술라미라는 여인은 시커멓게 거슬러가지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포도를 관리할 여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몸 단장을 해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소. 아마 우리 서성자 여사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받으면 그냥 아마 사죽을 못 쓰고 막 그럴 거야. 그냥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이 가운데 많은 여성이 있는데 당신은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와 같소. 백합화. 저기서 당연하지 그러는데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험한 세상에서 경건한 아름다움을 머금고 사는 성도의 신령한 자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엉킨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합화 한 송이 아름다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신부에 대해 신랑은 오히려 그를 높여서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춰야 돼요. 한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받을 것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높임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월해도 그런 거 과시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낮출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칭찬은 이 세상의 최고의 영예보다도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 대목 아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칭찬의 말 한마디 해줬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이 칭찬한다, 주님이. 그리고 여기 반응 보면 알아. 찬양대 찬양이 은혜스러울 때는 여기서 박수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막. 그리고 어떤 때는 은혜가 되면 소리도 지를지도 몰라. 함성을 막 지르면서 와!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신나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평가하면 되지. 오늘 내가 진짜 은혜가 돼서 큰맘 먹고 하는 거니까 또 매번 무슨 장마다 꼴뚜기 날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3절에서 술람이 여인은 신랑을 맛있는 사과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뛰어나듯이 솔로몬은 어떤 남자보다도 탁월하고 빼어난 남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 그 사과만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 같은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 진짜 남자. 어떻게 부인들이요, 주현이 집사도 자기 전광훈 집사 같은 남자가 없어요, 솔직히. 참 멋진 남자인데, 여러분 부부가 앉았다면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런 남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 여성들 할렐루야. 잘 안 하네. 내가 많은 사람 물어봤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자하고 결혼하겠냐?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러면 또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도 마찬가지래. 피장파장이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반드시 빼지 않는 충고가 있는데, 애정과 존경의 두 기둥을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부들한테, 신부여, 그대는 여기 있는 신랑 아무개에게 매일같이 존경의 훈장을 다뤄줘라. 존경. 존경의 훈장이 자기 최고야. 자기 최고야. 어떻게 유지현 집사님은 복귀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나? 자기 최고야, 최고야. 그러는 모르겠어. 그래, 존경의 훈장을 달아줘라. 그 다음에 남편 복에는 자기 와이프에게, 신부에게 매일같이 애정의 월계관을 씌워줘라. 여기다가.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뭐 돈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건 상관없어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아내에게 존경받으면 신나고 힘나고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신나는 거고요, 행복한 거고. 그래서 애정과 존경의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면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된다고 제가 그러는데, 여기 이미 오래 살아서 실증 나는 부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이 시원찮네. 목사님은 아무리 유도를 하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대로 여러분만 불행하지 뭐 누구 다른 사람 손해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상대를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야말로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속삭임을 보세요. 술라미는 자기 남편을 많은 나무 중에서 사과나무,
와 같고 거기에 달린 열매가 너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이 사람들은 시상이 너무너무 풍부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 그대여 사랑하는 자기야 자기는 여기 가시나무가 잔뜩한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송이 핀 백합화와 같다고. 이야 우리 좀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는 없으려나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 이창훈 장로님 쉽지 않죠? 여기에 옹영진 권사님 쳐다보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게 씩 웃으면서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부는 남편을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아내들 너무 아내가 대바라져가지고 자꾸 뻗대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에게 순종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겨라. 유리 깨질까봐 소중한 게 깨질까봐 아주 조심조심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뤄주라는 거예요. 조심조심 연약한 그릇으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과나무 같다는 술라미의 표현은 맛있는 실과 맺는 사과나무가 숲의 잔목보다 월등히 뛰어나듯 신랑도 다른 어떤 남자보다도 훨씬 돋보인다는 뜻이에요. 훨씬.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자꾸 딴 남자하고 비교하지 마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던 캐논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뭐 차 사준다고 해서 무슨 차, 뭐 벤츠 사주려냐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제가 2부 예배 인도하고 하면 어른들 한 네 분, 다섯 분이 꼭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그러고서 서로 나를 차를 사주겠다고 해서 아이고, 괜찮아요. 어르신들 괜찮아요. 그 집사님 사주겠다. 아니요. 내가 어르신들 걸 안 먹으면 집에 안 가신다고. 그래서 꼭 한 잔은 먹어야 돼. 사실 배도 부른데도 먹어야 그래. 그분들이 가요. 당신들은 한 잔도 안 사먹어. 카페에서 단 한 잔도 안 사먹는데 꼭 목사만 사주려고. 그러면서, 아니, 벌써 사드렸어? 아, 나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사드렸네. 이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말이야. 참 재밌어요. 애기 같아, 애기. 제가 그 사람 먹고 삽니다. 그 사람 먹고. 어른들이 그렇게. 젊은 목사를 그냥 끔찍하게 여기고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여기다가 꼬쟁이에 있는 돈 꺼내갖고 와가지고 거기는 카드도 아니야. 다 현찰이야. 현찰. 연세 드신 분들이 돈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들도 많을 거야. 꼬부려 준 거 거기에. 여기 그래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막 내놓고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강단에 섰을 때 모습도 그렇고 실물도 참 좋으시지만 카메라빨을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카메라빨. 그래서 목사님 그 스마일하고 찍는 거 보면 이 눈가에 웃음하고 기가 막히대. 그래서 자기도 그걸 좀 해보려는데 도저히 안 된대. 왜냐하면 그는 그거 나는 나지 똑같이 드럽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연습을 일부러 해본대요. 사진빨이. 그래서 내가 일명 사진빨이 잘 받는다는 얘기군요. 그랬더니 아 자기가 이거 이제 캐논 다니니까 이 사진을 많이 또 하는데 아 정말 목사님 그 매력적이라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여자들 그냥 자기 남편만 봐. 남편만. 그냥 여기 와서는 설교하는 유목사 얼굴 보지만 내려가면 남편만 봐. 남편만. 남편들도 아내만 봐. 아내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로 인정하여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상 최고로 높이는 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절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신랑이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외모 보지 않고 또는 환경이나 조건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믿을 맛이 나요. 그래야 살 맛이 나요. 그래야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택했어요. 때문에 성대된 우리 역시 신부가 신랑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의 신앙 아니었어요? 그 많은 학문이 있었고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세상적 권력이 있었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요. 사회적인 우월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우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 이러면서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겸손이 있는데 주님을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은 기고만장이에요. 기고만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홀리니까 주님 앞에 반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 사랑의 완성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두 여인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만 갔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는 술람이 여인의 마음은 봄날에 솟아나는 생명의 약동처럼 즐거움이 탁 찼어요. 그래서 그 벅찬 감흥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 이 벅찬 감격과 감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9절로 14절에서 사랑하는 이를 깨워 봄날에 함께 걷고 싶어하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죠.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머무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걷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1년 6개월 동안 연애하고 장가들었는데 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밤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한강변에 그 가양동 있는데 한강변에 잘못 들어갔다가 12시가 넘어서 나오는데 걸려가지고 매복 경찰한테 잡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하고 오냐고 그래서 연애하고 온다고 그랬더니 야, 뭐 이상하게 볼 거 아니요? 이것들이 숲속에 가서 무슨 또 짓을 하고 왔나?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 연애하고 자기 대문 앞에 데려다주면 거기서 바이바이 잘 가라고 방에 한번 내가 못 들어가 보고 장가 들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절대 꼭 사람은 지가 들어오면 남도 더럽게 봐요.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아 그래가지고 경찰 보고 그랬어요. 나 전도사라고. 근데 안 된대요. 우범 지역이라서 안 돼. 파출소가 가자는 거예요. 12시가 넘어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지고 나 여기 화평교회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아니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된대. 그 밤중에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파출소가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야 이게. 그것도 전도사라고까지 했으니 말이야. 그 경찰관은 믿도 것도 모르고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놈들 뭐 이러면서. 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고 사는 사람과는 같이 걷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보답은 함께 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들판에는 봄날 같은 기쁨과 함께 두 연인의 사랑을 해방하는 작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란 사랑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염려와 고통과 온갖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참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방해하려는 세력이나 장애되는 환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노루와 들사슴으로부터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랑과 기쁨을 방해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첫사랑의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이나 풍조와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도청 앞 사거리로 가는 겁니다. 왜? 잘못된 풍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책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금요일날 귀국하는 비행기 편에서 신문을 하나 가지고 가서 보았습니다. 참 큰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를 올바로 용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닫고 1차 조국 씨 법무장관 절대 안 됩니다.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정유라 뭐 가짜 입학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여러분 정유라보다 더한 게 조국 씨 딸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뻔뻔스럽고 사죄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이 좌파들은요 지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이 못된 놈의 좌파들, 이놈의 좌파들 아주 그냥. 호남 지역 목회자 약 400명 가까운 호남 지역 목회자들이 깨어서 일어났어요.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읽고 요약해서 요구사항. 1. 불법, 탈법, 반칙, 뻔뻔함의 조국 씨 법무장관 지명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도 문제 있는 사람은 끄덕도 안 해요. 아직도 참 문제는 문제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두 번째, 피를 흘려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6.25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수호했는데, 아니 공산당들 이거 뭐 남한을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에 가입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법무장관 들어가겠다고, 이런 걸 세우겠다고 하는 이 정치, 정체 맞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여기 내용에 보면 호남 지방에서 6.25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무참하게 공산들한테 짓밟혔는데 어찌 감히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합니까? 막 이런 내용이 다 써있어요. 여기 궁금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찍어서 보내줄게. 안 믿어지면. 아, 나는 이거 얼마나 통쾌했는지. 역시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제 깨어나는구나. 이거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전국에서 호남 지역의 기독교인 분부가 가장 높은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었으면 정신 차려야 돼. 저거 여당들 말이야. 이거 좌파들 또 아멘 안 하는구나. 내가 다시 해봐야지. 이 정부 여당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죽는 수가 있어. 죽는 수가. 3.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성평등을 절대 훼손하지 마십시오. 4. 우리나라 평화 70년을 담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지금 다 반미, 친중, 친러로 가고 있죠. 이러면서 끝에가 중요해. 우리들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이거 나 이 나라가 뒤집어져도 걱정했는데 내가 조금 이따 도청 가서 이거 또 쓸 거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또 자리 주느라고 이걸 딱 줘가지고 내가 이걸 찢어가지고 지금 주머니 넣고 왔어요. 이거. 호남 지역 목회자들이 살아나는구나. 이 호남 사람이 좌파 정권을 툭 하면 호남 등명이 없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신 차리겠구나 이제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 살맛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저께 들어왔더니 청년님, 목사님 저희 요 도청 앞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역시 명성교회 청년이다. 저희도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 목사의 그 청년이다. 이 청년들 미친 것들은 말이지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의식이 바로 됐구나. 어 믿음이 바로 됐구나. 내가 그러면서 파이팅 파이팅 막 그래. 파이팅. 어른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악한 세력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지닐 수 있기 위해 사랑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에 열심.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22편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마.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마. 흥분이 돼야 돼. 흥분. 흥분. 그리고 그가 교회 갈 때 왜 기뻤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왕이지만 똑바로 사는지 못하는지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에 가서 판단받으려고 간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도 나야 돼요. 책망도 들어야 돼요. 훈계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와서 들어야 되지 좋은 소리 만드는 게 교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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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에서 하나 우리가 전교인 수련하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세상에 그걸 그냥 모름새 하는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하여튼 내가 이거 하여튼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이 나부레기들 말이야, 어? 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그랬어요, 아까. 어, 장로님, 그죠?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아, 교회 중직자들이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에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섬겨야지. 세상에 내가 큰 감동 받은 건 박준선 권사님이 두산동 아파트 팔았는데 거기 집을 사서 오신 분이, 이야, 이틀 만에 거기 수련을 와가지고, 어? 알겠어? 권사님. 권사님 말이야. 이틀 만에 와가지고 주방에서 시종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나오질 않아. 이야, 정말 감동이더만. 이 권사 집사들은 그냥 손에 물 묻히기 싫어가지고 안 오고 말이지. 거기 오면 땀 뺀다고 안 오고, 뭐 잠자리 불편하다고 안 오고. 그러면, 아, 이거 펜션 얻어 잘하니까? 이번에도 펜션 한 채를 다, 15채를 다 얻어가지고 다 샀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오는 그 맨날 하면서 왜 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잖아요. 잘했어 잘못해서 권사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셨나 권사님 보다지 그렇지. 내년부터 잘 와야 돼. 잘 와야 돼. 아 1년에 한 번 하는 걸 그래 세상에. 아주 잠자리 좀 불편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펜션 연결해줘가지고 6만 원에 그냥 바닷가에 펜션 다 해줬는데 거기서 자빠져 주무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잠자리 탓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년부터 잘 알았어요. 올해는 다 지나갔어요. 내년부터. 고은철 집사님도 어제 안 보이길래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오기로 원래 등록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회사가 지금 연구실을 확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회사가 잘 되고 그냥 번창하면 더 감사해서라도 하여튼 시간을 쪼개고 내고 자르고 막 이래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물어봤어. 최영미는 왜 안 온 거야? 그래서 그래도 고은철 최영미 이름을 기억하는 걸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온 지 몇 달 됐다고 유목사가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 속에서 고은철 최영미 이름을 불러주겠어.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야. 특별한 관계고 내가 그 개장정식 얻어먹는 때문에 이름을 안 져버린다니까. 이게 먹으면요 다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개장 정식을 사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가서 시험 많이 갔다 왔냐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는 그 사장님이 날 몰라봤어요. 그러다가 뭐 평상 보러 갔더니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오신 것 같다고 저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통장에다 그냥 밥값을 쏴줘가지고 아 내가 우리 아들 손자 뭐 아니 손자가 아니지 딸 사위 손녀 손녀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갔는데 돈을 주려니까 벌써 다 계산했대. 아 이러면 부담스럽다고 내가 내 거 내고 먹는다고 나 솔직히 뭐 내 거 내고 먹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또 안 내면 더 좋더라고 그게 기분이. 아 그랬더니 아 벌써 다 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전화 딱 해서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언제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그래. 나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 먹고 저기다가 청구만 하면 돈 팍팍 쏴줄 텐데 뭐 사장님이 그 정도도 못하면 사장도 아니지. 그냥 삼장이지 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 기억하고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이름 부른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대단해요.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돌대가리요.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래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려서 책망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 이거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느낌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맹숭맹숭하고 심령이 바짝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과 술람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날로 더 깊어져가는 더 친해져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